유도디시 분으로 반갑습니다. 매일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것들만 체크할게요. 스킬오류 관련 및 밸런스 케어 내용은 고정 댓글로 공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들 하세요. 올드스쿨이 출시 할인된다고 하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 원래 1000다이아인데 500다이아로 반값 한다고 합니다. 디자인 이렇게 생겼고요. SS등급 신규 제작 장비 추가. 지금 S등급밖에 안 되는데 SS등급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어뢰에서 오류 수정 내용이 있고 코드층 구매가격 변경. 한복이 원래 교환되기 한 개에서가 150골드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호지 부부 물약, 경호지 획득 물약, 아이콘 비스트에서 수용되는 거. 그리고 이야기가 많았던 전직 차수에 대한 외형 변경. 이거는 차주 점검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랍 아이템 기존 거리에서 두 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막 아이템 멀리 떨어져가지고 막 걸어가고 이동하고 여기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명중 수치도 0.1에서 0.2로 개선이 되고요. 파티 레이드 보상이 늘었어요. 좀 더 준다고 합니다. 고기점이랑 고기 덩어리가 원래 한 번씩밖에 구매가 안 되는데 세 번씩 구매 가능하다 해요. 스킬오르는 링크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성장 던전이죠. 이거 지금 세 번씩 뛰고 두 번씩 뛰고 시간 진짜 많이 소모했는데 한 번씩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주는 것도 개선돼가지고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횟수는 줄었지만 보상은 똑같은 뭐 그런 느낌이겠죠. 이것도 쫙 내용이 있습니다. 밸런스 케어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금 메카니션, 아처, 나이트, 매지션 직업 순으로 좀 진행된다고 하고 내용을 링크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신규 골드 상품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제고기 재련설 랜덤 상자 골드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끝나고 신규 상품 추가되는데 한 번 구매할 수 있거든요. 10만 골드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짭짤합니다. 출석 이벤트도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석 꼭 하시길 바라고요. 리브노피 꽃갈모자 이벤트인데 막 사냥을 하고 있으면은 이가 막 나온대요. 그러면 리브노피 처치하면은 꽃갈모자 이벤트 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뭐 제작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중요한 정기 점검 보상인데요. 골드 뭐 100만, 룬 결정제 100개, 러시리 강화 30개, 러시리 셀텀 500개, 경지 보부 물약 1개라고 하는데 이벤트로 10만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업데이트 시간이 4시간이면 좀 긴 것 같다.